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컨퀴스타도리오라는 제목을 가진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프롤로그만 무료로 플레이를 할 수 있었는데 제작진 분께서 완전판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작진 분들. 일단 한글 정발이고 최근에 거의 플레이하지 않았던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게임. 약간 비슷한 컨셉의 게임을 말씀드리자면은 머시나리움이 대표적인 게임이 되겠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새 게임. 되게 매장이 많이 돼 있네. 뭐야? 벌레가 호기심이 많네. 짱 커. 벌레가 관을. 오. 이러면서 주인공이 부활하게 된 건가? 아니, 누가 봐도 죽었는데? 뭐야? 쟤 뭐야? 쟤네 금전의 가치를 알아? 이 재밌는 이야기를 건너뛰려면 클릭하세요. 아니야, 나 계속 보고 싶어. 아니, 저 상태로 움직인다고? 다 죽은 거 아니었어? 엥? 아, 다시 영면에 들으려고 관을 닫았는데 산산이 부서졌네. 너무 낡았었나 봐. 뭐지? 플래그. 누렇게 변한 천의 금색 컵 그림이 그려져 있다. 와, 관이다. 드디어 나도 영면에. 수장. 다른 이들과 함께. 야, 좋아 좋아, 우리도 영면에 들 수 있어 했는데 지금 혼자 뛰쳐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얘네 목표는 원래 매장이었네요. 그죠? 죽음이 곧 행복인 애들인데 얘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자들인가 봐요. 돈을 달라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이건 뭐지? 튜토리얼. 이것은 당신의 인벤토리입니다. 아이템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슈퍼 팁입니다. 궁지에 빠졌다면 당신을 위한 단계별 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작업을 극복해야 합니다. 힌트가 필요하세요? 별을 클릭하면 화면에 전멸하는 점이 표시됩니다. 다시 클릭하세요. 잠금이 해제된 경우 그 레벨은 완료되었습니다. 레벨을 완료하려면 다른 곳을 방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게임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 상황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일부 객체는 그것을 터치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 터치! 한글화가 되게 잘 돼있네. 엄청 친절한 게임이다. 이 반지를 가져와 인벤토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지를 가져와 인벤토리에 추가하라고? 가져오다. 인벤토리에 넣었어. 당신의 인벤토리에서 아이템을 가져와 객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이 반지가 약간 손잡이 같은 역할이겠지? 어? 이쪽을 드는 포탄이 나왔어요. 아우, 야, 근데 난이도가 좀 있네. 확실히 어렵다. 이제 튜토리얼이 끝났나? 포탄 구형, 믿을만하며 무겁다.
이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마우스가 바뀌는 거겠지? 지금 여기는 상호작용이 다 끝났으니까 마우스가 안 바뀌는 거겠고? 마우스도 안 바뀌면 이거 난이도가 너무 절망적인데? 어, 여기 뭐가 있다. 못 올라가요. 올라가고 싶은데. 이건 내 거야, 오지마. 자식이 뒤질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름. 저는 컨키스타 도리오예요. 도리오. 어? 수갑을 가져갈 수 있네? 포로의 수갑. 길고 유연하며 무겁다. 얘한테 이거 묶어볼까? 이제 두 개 또는 세 개 아이템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어, 야, 이거 난이도가 근데 너무 높은데? 난 상상도 못할. 합쳐졌어. 그래서 이거를 내리쳐? 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떻게 쓰는 거지? 세 개까지 조합을 해보라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게임 하는 동안 같이 상의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훈수는 아니지. 이거 우리 서로 모르잖아. 그지? 모르는 거를 같이 상의하는 거는 훈수가 아니야. 이거 신작 게임이라서 아마 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동전이 보일 때 상호작용 해보라고? 야, 타이밍 상호작용일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 해보자. 아닌 것 같아. 동전이 보였는데도 안 닿았어.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해보는 건 어때요? 내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발판이 되어줄 수 있대. 근데 동전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손가락으로 계속 그 금전을 얘기하는 듯한 손동작을 하잖아. 어? 좀 더 밝게 보일 수도 있네요. 밝게 보자. 어잉? 엥? 손을 뺄 수 있는 거였어? 친구의 손. 살아있진 않지만 전혀 쓸모없진 않다. 아니 좀 이렇게 덩어리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상호작용을 해야 되네. 이 손을 쟤한테 줘볼까? 동전을 꺼낼 때? 이렇게? 안 되네. 난민분들 어서와요. 토큰씨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포탄 던지는 게 짧았으니까 이거랑 조합을 해보자. 아, 개가 막혔네. 이건가 보다. 머리통 쳐. 빡! 그래, 날강두 새끼는 조져야지. 이거 원래 내 돈 아니었어. 어? 내 머리통에서 나온 거잖아. 금색 갤리온. 생자와 사자 모두에게 귀중한 것. 오, 난 사자인가 봐. 죽은 사람. 이 귀한 것을 이 친구에게 줘서 발판으로. 올라와, 올라와. Oh, yes, baby. 갈 수 있어. 내가 관에서 나와버렸으니 새로운 관을 찾으러 가는 여행이지 않을까? 나도 영면에 들고 싶다고. 다른 애들이랑 같이
이게 지금 마우스가 손이 지어져 있잖아. 이거는 지금 그 보라는 거야. 대기. 아무것도 상호작용할 수 없음. 야, 씨, 맵이 무슨 여기가 어디야? 나왔어. 어, 여기에도 사자들이 좀 곳곳에 보이네요. 이건 뭐지? 참고로 지금 시간은 새벽 4시고요 굉장히 적적한 시간에 조용히 우리끼리 플레이하려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막 저에게 엄청난 리액션을 바라시면 안 돼요. 전 조용히 진드거니 게임을 할 거니까. 하푼! 곡선을 그리며 튼튼하고 여전히 날카롭다. 어, what the? 뭐야? 내가 가려고 하면 막 발사되면서 나오네. 무섭다. 오, 날 계속 따라가 보네. 나 관이 필요해. 관에 들어가서 영면에 들고 싶은데. 여기라면 못 올라가나? 여기에 상호작용? 안 되고. 여기에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어, 그 새끼벌레다. 나와, 이놈아. 이걸 발판으로 쓰는 거야? 아니 뭐 크게 높아 보이는 발판도 아닌데. 이제 올라갈 수 있나? 뭐 어쩌라고. 오메. 이제 올라갈 수 있나? 오. 계단 대신에 이렇게 벌레로 쓴 거구나. 안녕? 아니, 그 견장은. 어, 뭐야. 응? 응? 뭐야, 징그러워. 오른쪽으로 일단 가봅시다. 이 휘장을 가져갔네? 뭐지? 너무 무거워. 뭔가를 챙겼어요. 빅포드 불켜. 불키라고? 포병에서 중요한 아이템인 화염 전도 불켜. 저기서 뭐하냐? 너무 무거운데? 이게 오브젝트가 하나여도 누를 수 있는 부위가 전부 다 다르네요. 라는겨. 이걸 열어놓고 벌레를 가둬보자. 어? 안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네. 뭐가 있네.
오케이, 일단 포병에서 중요한 아이템은 화염전도 이렇게 여기에다가 있는 건가 이걸? 되는데? 어? 저 손잡이 쪽에다가 이어볼까? 그럼 뒤쪽 써보자. 아, 미니게임 해야 되네. 이거 그거랑 확실히 비슷하네요. 머시나리움 같은 제작진인가? 아, 이런 씨. 아, 중앙 버튼이 발사구나. 그때처럼 키보드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네요. 아! 이제 실수하지 않는다. 키보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와! 새벽 4시야 조용히 게임해야 돼. 와, 또 죽을 뻔했네. 이거 죽으면 또 완전 처음부터야? 힌트 얻기 너무 빡센데. 좋아, 삽입. 자, 어? 바퀴를 찾아와. 아, 여기에 바퀴가 숨어있네. 바퀴를 찾아서 결착을 하고. 이게 뭔 통이야? 아, 바퀴를 꽂아서 뭔지 모를 차를 옮기면 밑에 통이 있고 그 통에다가 뭐 안에 뭔가 어떤 주머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램프를 얻어? 이걸 위로 올려. 이것도 위로 올려. 판자를 반대쪽에다가 걸쳐. 아, 이거 위로 올리고 판자 위로 올리면 떼지네. 그래서 이걸 뒤쪽에다가 붙이고 미는 거네. 밀었다가 놔. 미끄러져 내려가. 부서져. 그리고 밧줄, 그 도화선을 얻어서 이거를 대포 포대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 붙여서 파! 오케이.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아씨, 어렵다. 도화선은 이미 갖고 있죠, 우리가. 아, 이게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된다. 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바퀴가 한쪽에 빠져있네, 이것만. 그래, 깨고. 이거 올려. 이걸 빼. 아닌가? 이거 뭐 밀어야 되지 않아?
어떻게 헤매지? 다시 볼까? 이게 어디 있냐 이거지? 뭐 하는 거지? 아, 위쪽 누르니까 알아서 미네. 어, 보인다. 엉? 일단 여기에서 라이터를 얻었네요. 라이터랑 정체불명의 주머니. 이 둘이 합칠 수 있죠. 아, 합쳤죠? 들 수가 없고. 이제 판때기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떨어졌다. 이거를 이제 앞쪽에다가 결착을 해놓고 이걸 다시 밀어서 놓으면은 이게 속하고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지? 됐죠? 이게 솔직히 그냥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난해한 게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힌트가 있는 것 같아. 이 힌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힌트 없이 진행하는 거는 솔직히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여기 안에다가 넣고요. 좋아요. 불 붙이고 이제 빨리 타야 되는 거 아니야? Let's go! Yeah, baby. 좋아요. 여기에도 뭔가 선 같은 게 있네. 이런 거 하나 다 열어보자. 하나씩. 오, 가위. 퓨즈? 이건 뭐야? 팁. 조인트 증기와 튜브를 연결할 수 있어. 아우 씨부럼. 깜짝이야. 소리 개 크네. 트랩. 위험한 벌레를 잡아라. 조심스럽게 사용. 이건 뭐야? 노즐. 증기 메커니즘에서 공기 흐름을 지향. 똑같은 거고. 의료 가위. 벌레의 두개골에 구멍을 뚫음. 설명도 잘 읽어야겠네. 밑으로 내려가서 요것도 열어봐야겠지. 이건 뭐야? 뮤직박스에 아름다운 멜로디로 벌레를 분산시킴.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아직 잘 모르겠어. 위로 올라가 볼까? 당겨도 아무 반응이 없어. 쓰레기통인가? 양동이 같은 게 있네. 양동이가 선에 쥐어져 있는데, 아,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양동이를 내려놓네. 호스, 증기 시스템의 진공 연장 호스. 이걸 들고
아니 뭐 하나 상호작용 하려고 하면은 이걸 내려놓네. 어? 여기에도 레버가 있네? 어? 열렸다. 여기 내가 뭘 부어야 되나? 이걸 들은 상태로 이걸 상호작용하면? 어! Yes, baby! 여기다가 부어. 그렇지. 한 번 더? 이것도 푸는 거야? 이건 뭐지? 어? 불 난다. 닫어? 한 번 더? 두 개를 조합하니까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닫고 이걸 당기면 예. 와 힌트 안 보고도 풀어지긴 하네. 나 4차원인가 봐. 이게 풀리네. 그래서 호스를 여기다 연결해? 어? 이제 열리나? 원래 열렸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닌가 봐. 이게 맞아? 호스를 여기다 연결해볼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일단 호스가 연결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거든, 얼추? 가위로 이걸 잘라볼까? 가위로 여기를 쑤셔볼까? 안 되네.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밸브를 바꾸면? 이 기계 자체에는 상호작용이 안 돼. 오, 불 붙었다. 이거 퍼가볼까? 안 되네. 이건 다시 당겨도 반응이 없네요. 이쪽에 공기 새는 곳을 막아보자고? 어떻게? 자, 오케이.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아니 미니게임이 똑같은데? 아까랑?
줄 뻔했네. 자, 들어가자. 삽입. 자, 여기에다가 화석 연료 두 개를 양동이를 통해서 둘 다 붙고 레버 당기고 증기 나오고. 요 이게 뭐야? 아, 여기에서 퓨즈 비슷한 거 꺼내서 요 호스까지 얻고 이걸 가로로 돌리면 흡착이 되고 세로로 돌리면 뭔가 변화가 있나봐. 아, 거의 다 했는데. 아, 아쉽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로로 돌렸어야 됐네. 이렇게. 확실히 반응이 있네요. 자, 이거를. 아, 아쉽다. 아쉽다, 아쉬워. 힌트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열리나? 어, 좋아. 당겨. 여기가 어디요? 다시 들어가면 원래대로 돌아가? 아, 이게 약간 그 전송관 같은 건가 봐. 안으로 들어가서 손잡이를 움직이면 붕 하고 이제 지금 출발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와가지고 턱 하고 도착을 했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을 테니 이렇게 해서 이리로 와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로 하면 다른 곳으로 아예 빠져버리네. 요 여기가 어디야? 이것도 상호작용이 되나? 어? 그렇군. 가볼까? 가봤더니 이쪽으로 빠지고. 그럼 여기로 가볼까? 그랬더니 왓. 아, 뭐야, 고쳐야 되네. 아이씨 참. 전송을 할 수 있는 이 코스가 고장이 나버렸나봐요. 여긴 가지나? 에라이. 그럼 여기도 안 가죠? 그죠? 여긴 가지겠지? 어! 여 위에 있는 애를 치니까 살짝 좀 반응이 왔거든? 여기에서 이거 내 휘장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아, 휘장을 보여줬더니 어떤 촉수 달린 녀석이 갖고 튀었어. 난 시무룩해졌지. 그 촉수 달린 녀석은 휘장 갖고 열심히 튀어서 네가 실망한 모습을 보고 네가 분노에 차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를, 아, 분노에 차서 저 휘장을 빼앗기를 바래. 잔이 그려져 있네? 일단 여기 호스 가져가자. 뭐 하는 거예요? 어? 여기 걸어서 내려갈 수 있네?
그림만 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내려보자. 어? 오. 여기로도 내려올 수가 있네. 다 보려고 하지만 닿지는 않네요. 안쪽으로 안 들어가지는데? 그니까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아까 그 벌레같이 생긴거 뭐 그럼 아이템을 상호작용을 해보자고. 이게 벌레니까 이거? 뮤직램프? 신발 그치 물용기로 사용가능. 어? 물 용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 어딘가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긴데 여기서 물이 안 떠져? 왜 안 떠져? 자, 퍼즐의 시간이에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미니게임이 맞습니다. 맨날이에요, 맨날. 아, 씨. 이거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느낌인데? 아닌가? 아이야! 아이씨. 아! 야 근데 이 미니게임 어려워지고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매번 할 때마다 패턴이 살짝 바뀌어. 했다. 삽입.
바꾸자. 여기에 파이프를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 그럼 작살이 떨어지고 그걸 벌레를 낚아서 가위로 머리를 자르고 뭔가를 얻어서 돌아가. 선이 있다고? 이거? 와, 진짜 너무 어렵다. 와, 나 미쳤네, 게임. 야, 이걸 힌트 없이 어떻게 찾아? 자, 이리 와, 이리 와. 가위로 머리를? 어, 일단 끌어내려. 올리고 머리를 미안하다. 뭘 얻은 거야? 외계인의 열쇠. 문을 여는 외계인 칩. 오. 다시 꺼내. 어? 다시 못 꺼내? 못 꺼내네? 오케이. 할 일 끝났어. 돌아가자. 맞. 뭐야? 이걸 다시 빼야 작동이 되는 건가? 근데 안 빠지는데? 안 빠진다고.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랑 다르거든? 어, 나 다른 파이프가 있던가? 어? 다른 파이프가 있었네? 그냥 다른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아, 그니까 이미 박혀있던 거를 빼고 딴 걸 박은 거였구나? 그래서 지금 아닌가? 박혀있던 거에 이중으로 하나를 더 덧댄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이템이 사라졌어. 퓨즈같이 생긴 게 모두 다 소진이 됐고. 이제 돌아가자. 자, 이제 얘가 지금 여기 있는 전선을, 아, 그 호스를 요거랑 요거로 잇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같아. T조인트 증기와 튜브를 연결할 수 있음. 이거 해보자. 어, 됐다. 연결 성공.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제 연결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 완전 다른 곳으로 빠지나? 아닌데 똑같은데? 돌아가 볼까? 여기는 볼일 끝난 것 같지, 아무리 봐도?
이건 탈 일이 없어.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연결이 됐잖아. 그치? 연결이 됐고 이걸 연결했으니까 여기에서 탔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먼저 고쳐야 되잖아. 지금 파이프 떨어졌잖아. 들어가서 여기로 가면? 여기선 아이템 확인도 못하네. 여긴 진짜 그냥 장식인가? 이거 왜 있는 거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잖아. 자, 왔고. 안 움직여지고.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자 한번 볼까? 토니 게임. 이게 난이도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패턴이 좀 랜덤이라 그런 거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되나 봐요. 매판 할 때마다 패턴이 움직임이 똑같지 않아. 살짝살짝 달라. 자, 터졌어. 빨간색 선이 터졌어. 파란색 선을 떼야 되네. 파란색 선을 떼서 대체로 하고 신발 얻고 파이프 연결하고 파란색 파이프 빨간색을 완전히 제거하고 파란색 파이프가 어디 있는가? 아, 게임이 미쳤네. 됐어. 빨간색도 완전히 떨어졌으니까 이제 이걸 타고 갈 수 있겠네. 가졌다. 어우 힘들어. 이거 뭐야? 당겨볼까? 띠용. 뭐야? 꺼져버렸는데? 뭐야? 오! 열린다. 다시 다 눌리네? 건반이 다 눌려. 뭐는 누르고 뭐는 떼야 되나봐. 뭘 얻었네요. 태블릿 외계 시스템에 연결 가능. 이게 뭐야?
전선을 연결? 무슨 짓이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네? 어? 아, 뭐야 여기 다시 올리네? 다시 내려. 이 뒤쪽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왜 내린 거야? 여기 지금 뭐가 하나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걸 꽂아볼까? 아닌데? 태블릿을 연결해볼까? 아닌데? 여기에 태블릿을 연결해볼까? 아닌데? 이걸 왜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거지? 나 진짜 이해가. 이 상태에서 위쪽에 지금 뭘 박을 수 있게 생겼거든? 가자. 가자 삽입. 자, 선을 땡겼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요건가? 이건 뭐지? 어?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었어? 잠깐만. 안 써있는. 어떻게 보여? 난 이 장면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거든?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이 파란색 장면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 통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이거? 야, 줄을 꽂아서 전원을 연결하자고? 이 줄이 연결이 돼 있잖아.
아, 이 줄을 여기에다 연결해야 되는 건가? 오르골 효과에 벌레들 비키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벌레들을 분산시킴. 아, 이거 여기에다 쓰는 건가? 아닌데? 아닌데? 아니 힌트대로 이걸 그대로 입력을 하면 열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힌트잖아. 그죠? 이 장면을 봐야 된다는 얘긴데. 줄을 눌러보는 건 어때요? 힌트의 화살표 방향대로. 이거? 아니 아까 원래 선이 빠져있었는데 저희가 꼽았어요 이걸. 이거를 우리가 꼽았어. 꼽은 것까지는 했단 말이지. 뭔가 나가다 다시 해볼까? 아니면 별을 눌러볼까?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아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입력하자. 어.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입력하자. 반응이 없는데? 중간 과정이 빠져서 지금 반응이 없어. 아니 이 장면이 도대체 뭐야 도대체. 박스에 있는 호스로 뭐 못하냐고요? 아니 얘가 이거 호스 쓰라고 클릭을 하면은 그냥 냅다 집어 던져요 계속. 나도 모르겠어 진짜. 봐봐. 뭘 어쩌라는 겨, 씨. 뭔가 꼬였나? 불러오게 해볼까? 차이가 없네. 저 뒤에 태블릿 연결할 수 있냐고요? 여기다가요? 아까 해봤는데 안 돼요. 넘어뜨린 거에 태블릿에 연결해보자고? 안 돼. 서 있는 것도 아까 당연히 해봤는데 안 되고. 똑바로 세우고 나서. 안 돼.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진짜 모르겠네. 저 전선에 타블릿을 해보자고. 그 지금 여기 꽂아져 있는 곳엔 상호작용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전선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걸 다시 한번 잘 해석을 해보자. 이게 뭘까? 돌아가 볼까? 여기 있지 말고? 전선을 꼽았으니까 뭔가 다른 게 있으려나? 어? 뭐야? 여기 왜 가져? 아,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는 저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를 일단 보자. 안면인식을 해봤는데, 인증이 안 되고, 저희가, 뭘 본 거지? 오케이, 집었다. 어, 뭐야? 돌도 얻었어. 현재는 무쓸모한 물건. 금속 물체를 끌어당김 자석? 뭘까요? 케이블, 벌레를 외계기기에 연결. 어, 확실히 아까 본 힌트에 그 비슷하게 생긴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귀여웠다. 아이템 짱 많이 주네. 파야, 머스켓 총의 피. 렌치, UFO의 시스템을 수리. 난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얘, 너 뭐하니? 총을 이용해서 뭐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히는 건가? 렌치로 부셔. 자, 다 열어, 다 열어. 어, 이거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진 느낌인데? 아닌가? 야, 이거 속도 빨라졌는데 확실히? 어이, 속도 빨라! 확실히 빨라! 확실히 빨라! 왜 이래, 이거?
와씨 죽는 줄 알았네. 어 근데 속도가 빨라져서 좋긴 하다. 금방금. 자, 뮤직박스로 애들을 신나게 춤추게 해서 머스켓 총을 얻은 다음에 열쇠를 인식장치에다가 넣는 거구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없는 거네. 자석을 얘한테 가서 써주자. 어? 아니야, 뮤직박스를 써줘야지. 왜 자석을 써야 돼? 자, 틀어. 바로 총 갖다 버리는 거 봐. 오케이. 머스켓 총에 필요. 이거 조합돼? 이거 머스켓 총 아니야? 외계인 메커니즘. 필요할 때 펜을 회전시킴.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아, 난해하다, 난해. 열쇠를 이게 사용자고. 바로 갖다 버리네. 상남작업은.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여긴 또 어디야? 어디가? 아, 이 문은 이제 영구적으로 열려있네. 자. 오, 마을 같은 데가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걸 전부 다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네요. 왜 안 움직이지? 아니 이런 개썩을. 됐다. 좋아. 엥? 열쇠구멍이 나오네? 열쇠구멍? 랜턴이 있다. 근데 왜 짚고 다시 내려놔? 아까는 이것저것 다 집어들더니. 어? 이거 진짜 머스켓총 아니야? 머스켓총. 충전되지 않은 머스켓총. 발사되지 않음. 화약과 조합. 머스켓총과 화약. 총알 없이 연기만 남김. 돌이랑 조합. 하긴 돌이 들어가겠냐. 이게 뭐야? 어? 열어줘.
안녕하세요 휘장. 오늘 촉소가 세배 갔는디 이걸 의지해야 하노.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네? 빼앗겼으면은 쫓아가서 접해야지, 접해서 되찾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어? 그리고 그 휘장을 외계장치에 갖다주면은? 인식을 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인가? 여기 손잡이가 있네? 어? 근데 녹슬어서 안 돼. 녹슬은 건지 낀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관을 타볼까요? 노가 없어서 못 젖는 건가? 어? 뭐야? 그 전선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네. 그 기기에 스위치만 당기면 전력이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가 저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저쪽으로. 어떻게 가? 미친. 어? 뭐야? 이번에는 손잡이가 빡? 응냐? 손잡이를 갖다 던져버렸는디? 필요할 때 펜을 회전시킴. UFO 시스템 수리. 블레를 외계기기에 연결. 현재 무쓸모한 물체를 끌어당김. 아씨 모르겠다. 자 달려. 속도가 점점 빨라지네. 어 확실히 빨라졌어. 이거 가면 갈수록 빨라지나봐. 우리가 힌트를 많이 볼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면 나중에는 막 시속 500km로 달리려나? 조금 무서울지도? 아, 이걸로 노젓고 갈 수 있네. 아니 미친. 뭐 펜을 회전시키는 데 쓰는 용도라며? 아니 설명을 그럼 노를 저을 수 있음 이렇게 해주던가. 필요할 때 펜을 회전시킴이라며? 오! 이게 논지 씨 어떻게 알아? 근데 이러라고 힌트 있는 거지 뭐. 그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너무 먼 데까지 와버린 거 아닐까? 쓰던 잔을 배에 있는 보물 창고에다가 같이 던져놨고 우리가 성을 침공했는데 거기에 UFO가 떨어져 있었군요. 그리고 이 벌레같이 생긴 애들이 외계인이었네. 그래서 싸웠지만 우리가 졌네. 외계인 침공에 우리가 땅에 수정돼버린 건가?
야. 어?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화석 카드? 빈 티켓 도움이 되지 않음. 빈 티켓이 계속 인벤토리에 들어오네. 하지만 중복이 되진 않네요. 하나를 새롭게 얻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증발됩니다. What the hell? 납탄, 머스켓총에 필요. 오, 합성. 충전된 머스켓총, 사용 준비가 된 무기. 이게 뭐고? 부셔. 자, 총알 들어간다. 쏴. 나 엥? 나이스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총 한 번 쓰고 버리기야? 야, 물건 함부로 쓰네. 이건 또 뭐야? 온도계, 물의 레벨을 측정. 물의 레벨이 뭔데? 여기서 더 오른쪽으로 갈 순 없네요.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온도계 측정, 티켓. 끝이야? 그럼 돌아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더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 초고속 미니게임 진행 거고. 이제 뭐 미니게임은 순식간이니까. 어, 속도 진짜 빠르다. 어이씨! 뒤질 뻔했네. 아, 나 이 파란색이 뭔지 알았어. 지금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는 아니고 지금 다른 맵이네. 다른 맵. 다른 맵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파란색으로 나오네요. 그지? 이 머스켓은 우리가 다른 맵, 이전 맵에서 얻어야 됐던 거잖아. 그지? 온도계 없고. 아, 여기에서 장화로 물을 채우고 온도계 꼽아서 새로운 티켓을 얻고 티켓으로 다른 맵에 어딘가를 가서 물을 해야 되네. 오케이, 확인하길 잘했다. 물을 뜨고 온도계와 조합. 왜 안 돼? 물 레벨을 측정할 수 있음. 물의 레벨을 측정. 왜 안 돼, 조합이? 뭐야, 이거? 아, 어디에다 올려놔야 되네? 아, 여기다가? 왜 굳이 올려놔? 바로 꽂고. 그럼 이제 이게 서로 동기화가 되면서 쓸모 있는 티켓이 나오는 거야? 오! 오, 뭔가 다른 티켓이 나왔어. 물 방출 시스템을 활성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연관이 돼요 여러분은? 근데 우리가 이걸 만약에 힌트를 안 봤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와 진짜 어지럽네 게임. 이건 뭐 힌트 무조건 보라는 거잖아. 아니 뭐가 어떻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가자 돌아가자. 렛츠고. 아니 아무리 외계라고는 하지만 진짜 뭐 감도 안 잡히는데. 의지럽다 의지러워. 여기서 할 건 다 했고 돌아가 볼까? 다른 맵도 둘러봐야 할 듯? 예, 오른쪽으로 더 가보자. 쟤네 뭐해? 싸워? 어? 나만의 안락한 관을 찾았나? 근데 개 시끄러워서 영면에는 못 들 것 같네. 얘부터 죽이자. 어? 관에 들어가 버렸어. 내쫓네? 문을 닫아버릴 줄 알았더니. 에이, 들여보내고? 아야, 지금이야. 다시 내려가. 아, 지금이야. 다시 내려가. 완벽한 타이밍. 아 이런 씨. 얘들아. 이거 계속 보고 싶어?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싶어 하면은 끝까지 하긴 할 건데 솔직히 나 너무 이게 그 퍼즐의 연관성이 너무 없어서 좀 모르겠어요. 그냥 진행이 되는 재미로 보면 뭐 진행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예측이 전혀 안 되니까. 자, 얘네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 아, 관 안에다가 덫을 깔아서 얘를 놀래켜서 새끼가 들어간 다음에 관을 밀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얘네 싸우고 있는데? 아 진짜 어지럽다. 아... 새끼를 굳이 왜 덫으로 잡아가지고 관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집어던지냐고. 나와. 자 집어넣어. 자 다시 가. 에. 잡혔다. 잡아. 밀어.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아 뭐야? 아니야. 저 위쪽에서 뭐 얻을 수 있지 않았어? 길이 두 개인가? 여기로도 갈 수 있는 건가? 어, 그 부부 사라졌네요. 부부 싸움 하던 애들. 아, 물 방출 시스템을 작동해서 물을 뺀 다음에 그 물가에 있는 상자를 뒤져서 뭔가를 얻는 거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물 방출 시스템 카드를 여기에다가 삽입. 넌 뭐하니? 이리 와. 여기에다가 카드를 넣을 수가 없는데? 어, 버튼을 누르니까 열린다. 카드를 넣어? 뭐지? 배? 뭐지? 가서? 뭘 어떻게 해야 여기 있는 카드 슬롯이 열리지? 버튼 한 번 더? What the hell? 여기도 또 뭘 해야 되나? 달려! 삽입.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래쪽에다가 카드를 넣어야 되는구나. 아. 아니, 난 여기에다 카드를 꼽는 건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 카드를 꼽는 거였네. 와, 카드가 그렇게 작은 건지 몰랐네. 잠깐만, 저기요? 선장님. 맨 처음 선착한 곳이 바로 여긴가? 다시 돌아가면 되나? 됐네. 아, 뭐 생각보다 많이 떠밀려 오진 않았었네요. 어, 물이 빠졌고 여기 상자가 보이네요. 물가에.
하얀 똥이 있고요. 발광 안에? 어? 이게 뭘까? 램프. 다양한 작동 모드가 있는 유연한 램프. 오. 그러네, 이게 그거네. 야, 우리 맨 처음에 그 막혔던 그 컴퓨터 꺼진 곳 있잖아. 거기에다가 꽂아야 되는 하얀 똥이네요. 돌아가 보자. 아, 흰 똥 꼴 봤네. 아, 언제 돌아가? 아니 근데 전력부터 복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전력이 복구가 돼야 되는 일단 흰동 꼽아. 어? 아니 순서가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힌트를 봐버려가지고. 아니 이거 이미 미리 눌려있어서 이게 열려버렸는데. 아, 불을 틀면 보이네. 어, 불을 틀면 이렇게 됐다. 흰똥이 빛나니까 밑에 표식이 보이고요. 얻은 게 뭐지 그러면? 퓨즈, 전기 시스템을 수리. 이 퓨즈 어디다 꼽아? 아, 여기다 꼽나? 아니 뭐해, 나와. 이 구멍에다가 넣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아닌가? 이 퓨즈를 어디다가 넣는 거야 지금 이거? 아, 여기에다가 넣는 거야? 여기? 이게 넣어져 이게?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전력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전력이 안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갑시다. 난감하다, 난감해. 아, 어디가 그쪽 아니야. 아니, 저 반대쪽은 어떻게 가는겨? 넌 왜 돌릴 수 있는 거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배 타고 가는 거밖에 없는데? 벌레를 4개 기기에요.
이게 이렇게 더블 클릭했을 때 맵 빠르게 이동하는 것 정도는 해주지. 여긴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상호작용이 되네? 이건 아까 우리가 눌렀던 거잖아. 아이 뭐 어쩌라는 거. 아 얘들아 우리 이거 하차할까? 난 게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탈주하자. 아 진짜 메커니즘이 전혀 그 공감이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니까 좀 개 오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맥락이 없어. 잠시만요? 돌아왔더니 녹아있는데요? 아니 이러면 또 우리가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이거 얻고 넣고 물 방출했더니 틈이 생겼어. 들어가? 아니 이게 뭐야? 기계적인 다리 굴곡과 연장으로 작동. 이것도 뭐야? 내려 더 내려 다시 올려 내려 내려. 원래 탈주했는데? 이건 뭐야? 엥? 모자를 씌워줬어. 울려. 버튼 누르기. 저기요. What the fuck? 에? 에? 이게 뭐예요? 깨진 타블렛 집어 던짐. 내가 무슨 짓을. 여기다가 뭘 꼽을 수 있는 건가? 어디에서 힌트를 본 장소기는 한데 얘를 여기다가. 어? 뭐야? 껌? 껌을 얻었어? 슬라임 물체에 달라붙은?
여기서 할 일 다 했나? 자, 달력. 아니 속도 개빨라. 와씨 뭐 이렇게 할 게 많아. 터졌어. 타블렛 떨궜어. 깨졌어. 그래서 올렸어, 내렸어, 모자를 씌웠어, 껌을 밟았어, 다리를 주셨어, 껌과 다리를 조합했어. 그래서 그거를 기계에다가 붙여야 돼. 오케이, 일단 거기까지만 보고 이걸 여기다가 붙이라고. 붙이라며 위로 올리고 붙여? 아니 왜 안 붙어? 붙이라며 왜 안 붙어? 앞쪽에다 붙여야 되나? 에? 뒤쪽에다 붙여야 되나? 아니 미친, 미묘하게 앞과 뒤가 따로 있거든? 어? 다리를 붙이니까 앞쪽으로 가네? 어디까지 가? 그리고 스패너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돌려서 버튼을 빼주고 스크류 드라이버 같이 생긴 걸 얻었고요. 나사가 있는 버튼, 금고 접근 시스템의 나사로 이걸 그럼 여기다 꽂아주면 되지 않을까? 반대쪽에도 생겼네. 이게 뭐야? 깨진 거울? 외계인의 가위, 벌레의 균일한 구멍을 뚫음. 이건 또 무슨 미친 아이템이니? 컴퓨터, UFO의 핵을 수리하기 위함. 그래 뭐 얻었어? 이 컴퓨터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일단 해보자. 이거를 내리고 이걸 타고. 뭐요 이게? 아 균형을 잡아야 되네. 클릭해서.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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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정화시켜야 돼? 이게 뭐야? 이렇게 신호를 다 꺼버리면 되는 건가? 그럼 안정화 되는 거야? 라는겨. 야, 꺼져봐. 동일하게 파장을 맞춰야 되네. 네 개를 전부 다. 아,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다. 어, 지금 다 맞춰져 있는디? 이것만 맞추면 되는 건가? 됐다. 어, 됐어. 이제 올라가면 돼? 얘 막 발광하는 게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연타가 아니라 꾹 누르는 거네. 됐다. 전선을 연결. 됐어, 됐어. 연결을 다 해서 이제 다른 곳 어딘가에서 카드가 나왔고 그 카드를 여기로 갖고 오면 돼요. 오케이, 이제 끄자.